동청 거에서 태화강 백리길 1구간이 시작됩니다. 태화강 백리길 1구간 출발입니다. 태화강 백리길 종합 안내판입니다. 1구간은 15km, 2구간은 15km, 3구간은 7km, 4구간 11km, 44km 백리길을 도전합니다. 오늘은 1구간을 완성하겠습니다. 울산 명천구에서 범서 망성교까지 1구간입니다. 15km입니다. 태화강에 억새풀이 아주 좋습니다. 태화강에 항시 한 마리가 있습니다. 태화강변에 낚시꾼들이 많네요. 태화강 억새풀입니다. 푸르고 푸른 봄날씨 속에 태화강 하류 구간을 걸으면서 풍요를 만끽합니다. 1구간은 울산 도심을 지남으로 도시 속의 다양한 볼거리가 많습니다. 학성교와 번영교 사이 태화강변에는 파크 골프장이 있어서 회원들이 파크 골프를 즐기고 있고 생활 체육 공간도 있습니다. 태화강 백리길 1구간은 태화강을 가로지르는 대교를 여럿 만납니다. 태화교를 지나면 울산 태화강 용검소 절벽 위에 세워진 영남 삼루 중 하나인 태화루가 있습니다. 태화루가 복원되기 전에는 로얄 예식장이 대신 차지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태화루를 지나면 바로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스타벅스에 들러 커피 한 잔을 한 후 다시 트레킹을 시작합니다. 300년 된 팽나무 옆에는 다운동 물레방아가 있었다고 합니다. 태화강 중류에는 다운동과 구라로 건너는 징금다리가 있습니다. 저 다리가 부산 해운대에서 포항까지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벼랑 끝의 사투리인 베리 끝을 지납니다. 네, 다 바르고 있습니다. 맞아요. 태화강 생태관입니다. 선바위에 도착했습니다. 백룡이 살았다는 기안 개석입니다. 태화강 백리길 1구간 망성교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기분 좋습니다. 1구간 완료. 2구간도 태화강을 따라갑니다. 사일마을에 왔습니다. 사일마을에 사는 총각이 금빛 딩어로 어머니의 병환을 낫게 하였다는 구빙담이란 연못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일회관입니다. 여기에 표지색이 있습니다. 대곡 박물관까지 11.3km 남았습니다. 고견마을 입구에 왔는데 복사꽃이 만발했습니다. 여기가 고견마을입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고견마을 뒷산 능선길에 올라서자 나뭇가지에 그네를 매달아 놓았습니다. 산봉으로 왔는데 대곡 박물관과 망성교 무학산으로 가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능선길을 넘어 오솔길로 접어들면 사연댐 전망대가 나옵니다. 사연댐은 울산 공업단지의 확장에 따라 수요되는 공업 용수와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1962년도부터 1965년도까지 만들어진 댐입니다. 사연댐 전망대에서 뻗은 완만한 참나무 오솔길은 골짜기 계곡까지 이어집니다. 계곡에서 다시 오르막길을 오르면 능선 임도에 도착합니다. 하나, 둘, 셋. 벌 소리가 엄청난다. 벌떼들이 엄청나게 꽃에 붙어 있습니다. 야생 복사꽃이 폭발했습니다. 진달래도 곱게 피었습니다. 연화산 수안골 아래에 있는 오지인 한실마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태화강 백리길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구간은 방구대에서 대곡댐으로 이어지는 3km 구간입니다. 여기는 방구대 안각화를 비롯하여 수십 개의 볼거리가 산재해 있습니다. 방구대 안각화는 태화강의 지류인 대곡천변의 절벽에 300여점의 안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방구대 안각화에 새겨진 그림은 바다와 육지동물, 산양과 포경 장면 등 동물의 생태적 특징과 당시의 생활상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구대 안각화처럼 수많은 동물과 종류를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상세하게 표현한 안각화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대곡천은 한국의 아름다운 화천 백선 중 하나입니다. 방구대 건너편에는 집청정과 방구서원이 있습니다. 방구대는 그 산의 모습이 준마가 모로 달리는 듯, 창칼이 쭉 늘어선 듯,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듯한 모습으로 서려있어 이를 이름하여 방구대라고 한답니다. 저 절벽 밑에 천전리 각석이 보입니다. 각석 계곡을 내려서면 천전리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습니다. 이곳의 공룡 발자국 화석은 약 1억 년 전 전기 백악기 시대에 살았던 중대형 공룡들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화석은 약 1750제곱미터의 면적의 바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천전리 공룡 화석 발자국 건너편에는 천전리 각석이 있는데 너비는 9.5m, 높이는 2.7m로 우리나라 최초로 발견된 안각화 유적입니다. 15도가량 기울어진 바위에 동물 문양과 동심은 나선형, 엄문, 마름모와 추상적인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역사시대의 돛배, 말과 용, 가는 성그림, 신라시대의 명문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천전리 각석에서 1km 떨어진 대곡박물관에 도착하여 2구간 트레킹을 마무리를 합니다.